제가 한 일 중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장관님, 이제 오늘 그만두시고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락하시는데요. 추락하게 된 이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공유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만 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구해말 투아웃의 투스트라이크면 원하는 분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투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공유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국민의 현실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 나침반만으로는 그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강구해서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취임하는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이제 같이 하실 의원들 인선일 텐데요. 이런 인선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지금 업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비상대책위원장이고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 같이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예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또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정치사 참여에 대해서 계속 선을 그어 오셨는데요. 뭐 마음을 바꾸게 된 혹시 좀 특별한 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떤 사건이든 현상이든. 저는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의 의미에서의 정치에 대해서는 멀리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공선의 추구라는 큰 의미에서의 정치는 벌써 20여 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치는 기자 여러분도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역시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미래를 더 낫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지 장관님 그 지금 장관님께서 추진해 오시던 중점을 두신 문인장 같은 분들을 파악을 좀 나가봤는데 제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공공선을 위해서 사심없이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무장관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저희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들이 추진했던 좋은 정책들이 빛을 발하는 건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겁니다. 장관님 아무튼 비대위원장이 되면 가장 이제 바라는 것이 공정관계를 좀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좀 관심일 것 같은데요. 장관님이 좀 부담하는 좀 건강한 당정관계 방향 어떤 부분이신가요?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해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본을 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 승리해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이 하는 정책은 약속일 뿐입니다. 그건 큰 차이입니다. 그 시너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국민들께 필요한 정책들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그 2인사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대목을 넣으셨잖아요. 혹시 이제 그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어떤 문제? 제가 거기서 말한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인구 재앙의 시대에 다가온 10년, 5년 내에 다가온 대한민국의 어떤 재앙적인 상황을 책임감 있게 대비하고 싶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뭐가 어렸을 때부터 되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 나라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싶고 국민을 조금 더 잘 살게 만들고 싶습니다. 장관님 마지막 오늘 저녁 일정 혹신 뭐 어떻게 됐는지요? 어떤 일정은 없습니다. 저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 나오는데 뭐 통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님 누구세요?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나올수록 더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그래서 더 국민에게 봉사하시는 정당이죠.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같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저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초유의 여당 비대위원장을 직행하시는 거라 사실 이제 논란도 많고 우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대한민국 10년대에 정말 초유의 일이 많이 있었죠. 다만 제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있었던 직분이라든가 위치를 벗어난 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